안녕하세요. 큰달걀TV입니다. 몸에 좋은 당근 한 개에 200g짜리고요. 껍질째 사용할게요. 양배추도 한 줌 200g만 사용할 거고요. 대충 잘라주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당근과 양배추입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물에 깨끗이 씻어줄 건데요. 베이킹소다 뿌려서 10분간 그냥 두고요. 10분 후에 다시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당근은 대충 썰어주겠습니다. 당근을 가열해서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팬에 올리브유 넉넉히 두르고 약불에 당근을 익혀줄게요. 당근을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6배나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양배추도 넣고 양배추의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익혀주겠습니다. 이건 검은콩, 무가당, 두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190ml 두유 2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매운맛 카레 한 큰술도 넣어줄게요. 카레도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 감량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번 끓었으면 믹서기에 옮겨 담아줄게요. 몸에 좋은 모든 성분들을 믹서기에 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한 잔씩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이거 고소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다이어트 당근 스프입니다. 배부르게 드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